이런 드론은 페럴드에서 썬더키드라는 패를 한번 리뷰해 볼 거야. 하하이 귀엽네 이거. 작은 체구에 구름을 타고 다니며 전기를 아이 랩이드라. 썬더키드의 작업 적성을 보시면 수작업도 할 수 있고 운반도 할 수 있고 발전도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파트너 스킬 보유하고 있는 동안 플레이어 가까이 출현한다. 플레이어의 공격에 맞춰 낙뢰로 추격한다. 이 친구는 인벤토리에 가지고만 있어도 제 캐릭터 주위를 맴돌면서 저를 도와줍니다. 서식기는 맵 끝에 있는 사막 지역에서 많이 볼 수 있고요. 제가 사막 지역으로 왔습니다. 여기서는 썬더키드를 쉽게 볼 수 있을 거예요. 레벨 32의 썬더키드 총을 쏴줍니다. 헤드라인 발사. 오 화났어요. 가나무스월 투척 컷 클리어. 패시브 스킬 산업 아주 쓸만한 녀석이 잡혔어요. 자 그렇다면 이 녀석의 힘을 보기 위해서 아누비스와 싸움을 붙여보겠습니다. 가라 썬더키드. 오우 어째서 우리가 진 걸까. 우리는 충분한 준비를 했을 텐데. 아 씨. 저는 강해지기 위해서 수행을 하던 중 깨달음을 얻었습니다. 우리가 강해지기 위해선 그 수를 늘리는 것. 저의 펠 보유카에다가 썬더키드를 5명 넣으시면 5명이 전부 다 저를 따라옵니다. 참고로 첫 번째 카에는 희귀 썬더키드를 넣습니다. 바로 이 녀석 기존 친구들보다 조금 덩치가 더 커요. 참고로 이 희귀 썬더키드 같은 경우는 던전이나 사막에서 극한의 환글로 뜹니다.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. 저도 썬더키드가 돼야 됩니다. 제가 이제부터 모드를 이용해서 커버를 바꿔줄 거예요. 자 일단은 피부색 보라색이고 하고 그리고 눈은 반짝반짝 눈 색상은 흰색 그리고 머리카락이 중요한데 머리카락은 이걸로 해줄 거예요. 단발 머리카락 색상은 흰색. 자 여러분들 됐어요. 다른 거 건드릴 거 없어요. 이 상태로 갈 겁니다. 여러분들 커버가 끝났습니다. 아주 완벽하군요. 여기서 모든 아이템을 벗어던져 자 그러면 이제 완벽한 썬더키드가 되는 거지. 여기다가 저는 전격 수류탄을 장착해줍니다. 이 상태로 아누비스를 토벌하러 가보겠습니다. 근데 아누비스를 잡기 전에 잠깐 연습 게임. 오케이. 제가 이 친구를 맨주먹으로 때리면은 좌표가 꺾으실 거예요. 좌표 준비하시고 석션 오케이 준비하시고 그렇지. 아니 근데 아무도 안 맞았어? 어쨌든 이런 식으로 싸우는 거예요. 제가 타격을 날리면은 얘도 도와줍니다. 자 아누비스에게 도착을 했어요. 먼저 희귀 썬더키드를 소환해서 몸빵을 해줍니다. 그리고 나는 여기다가 전격 수류탄 던져. 전격 수류탄 석션 오 잠시만요 지금 좀 많이 아프거든요? 잠깐 타임. 자 방패만 끼게요. 방패만 어? 여기서 먼저 원 투 쓰리 석션 아 타이밍 가라 희귀 썬더키드 전격 충격. 그렇지 잘 싼다. 저희 팀원들이 충분히 잘 싸우고 있지만 제가 인간의 기술력을 조금만 추가할게요. 로켓 발사기 이게 있으면 좀 더 좋을 것 같아. 전기 충격 오케이 아오 이거는 상대가 너무 쎘어요. 안돼 내 희귀 썬더키드가 죽었어 이런 젠장. 이번에는 물 타입의 아주비리를 잡으러 갈게요. 일렉트릭은 워터에 강하다. 저쪽에 아주비리 자 어그로 끌어드리고요 가자 얘들아 준비됐지? 오 확실히 오 물 타입한테는 전기가 잘 들어가네. 오 이거 제대로 들어갔다. 나이스 샷. 자 빨리 전기. 아이 타이밍 진짜 못 맞추네 이 사람들. 아니 근데 이 친구들이 도와주는 게 한 대포 늦게 들어와요. 어? 전기 지금 쓰면 어떡해. 아 그냥 알페지 쏴야겠다. 끝 미션 컴플리트. 대단해 정말로 너희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있었어. 자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짓고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썬더키드가 있으면 재밌어요. 하지만 성능은 보장하지 못합니다. 자 그렇다면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.